오늘이 두 번째야. 오빠가 두 번이나 여기 왔어. 날 찾으러 온 게 분명해. 근데 내가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? 김수현이 사망한 뒤에 가사 도우미 김현미와 박영호 형사가 실종됐다.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? 나도 그렇게 생각해. 뭐가요? 방금 시정사가 한 말. 좋은 말이야. 동의한다고. 들어가서 주무세요. 아유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. 나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올게. 안 들어가? 네, 먼저 들어가세요. 시정사도 얼른 들어가. 뭐야? 시정사. 여태 이러고 있는 거야? 밤샜어? 만약에 김수현이 실족사가 아니라면요? 그리고 그걸 박영호 형사가 눈치챈 거라면? 최현아 찾는 거 아니야? 최현아랑 박선배랑 무슨 상관인데?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. 김수현 사망은 27년 전 사건이야. 부검도 했고 실족사로 종결됐고 설사 아니라고 해도 공소시효도 지났어. 신영사 생각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? 들어가서 좀 쉬어. 제발 집에 좀 들어가. 좀 쉬라고. 에, 들어가려고요. 연락드릴게요. 저 괜찮은 거야? 회장님 나가십니다. 내가 물어볼 수도 있지. 놀아니까 좀. 오, 아저씨 연기력 제법인데? 찾아, 빨리. 경호팀이 아니군요. 매번 무리하게 찾아뵈서 죄송합니다. 비서실에서 절대 약속을 안 잡아주더군요. 왜 이래? 야, 이거 무슨 뭔 소리야 이거? 사무실, 냉동실, 화장실까지 다 뒤졌는데 뭐가 없다? 예, 알겠어요. 고맙습니다, 선배님. 예. 네, 비서실입니다. 네? 회장님이요? 네네네, 알겠습니다. 저기, 무슨 일이에요? 무례한 줄 알면서 이렇게까지 날 만나는 이유가 뭔가요? 27년 전 제 엄마가 회장님 댁 가사 도우미셨습니다. 김현미라고. 기억하십니까? 아니, 그거 못 자고 날 여기 가뒀어요? 이제 와서 그게 왜예요?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. 수현이 뭐 회장님 따님이 죽고 난 뒤 며칠 뒤에 제 엄마가 사라졌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죽었습니다. 수령님 괜찮으십니까? 괜찮아요. 연회장이 소란스러워 잠깐 몸을 피한다는 게. 안에서 문이 잠겼어요. 아무 일도 없었어요. 가죠. 저희 엄마가 왜 죽었는지 저희 엄마 죽음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십니까? 알다시피 그때 수현이가 사고를 당하기도 했고. 딸이
사고로 죽은 거였어? 그쯤 회사가 한참 바빠서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의 최승건설이 있는 거고. 그럼 제 엄마 말고 그 집에서 일했던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까? 그게 왜 궁금하죠? 난 그게 더 궁금하네. 제 엄마 죽음이 그 집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요. 회장님을 포함해서. 그쪽 엄마 일은 안타깝지만은 가사 도우미의 죽음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죠? 가사 도우미 목숨은 하찮다. 제 엄마 죽음이 회장님께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걸 찾아야겠네요. 그럼 범인이 나오겠죠. 마음대로 하세요. 아니 그보다 우리 수연이를 이모라고 불렀어요? 그게 왜요? 대장님, 아이신가? 곧 또 뵐 것 같네요. 들어요. 아니 정말 괜찮으신 겁니까?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. 보다시피 아무 일 없었어요. 이정모 말로는 교통사고건으로 직접 보자고 했다던데. 예,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. 회장님께서 손자를 찾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? 아직까지 내 추측입니다.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아요. 있다면은 물론 찾고 싶지요. 장명규, 김남국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했습니다. 회장님의 손자일지 모른다는 이유로요. 한 명 더 있습니다. 그 푸른 햇살 보육원 화재에서 살아남은 아이가. 현재 실종 상태고요. 내 손자일지 몰라서 죽임을 당했다고요?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. 누군가 회장님께서 혈육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살인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. 아, 누가 그런 짓을 해요? 회장님께서 가족을 찾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, 찾고 있는 가족이 끝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이득을 보는 사람, 회장님께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, 누구나 가능합니다. 피해자들 중에 회장님 가족이 있는지 유전자 검사를 해보겠습니다. 회장님께서 궁금하신 건 그 결과일 테니까요. 장명규, 김남국은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했습니다. 회장님의 손자일지 모른다는 이유로요. 감히 내 핏줄을 죽이려고? 또 있습니다. 27년 전 따님 김수현 씨가 사망한 뒤 두 명이 더 실종됐습니다. 둘 다 최승건설 주변 인물이고요. 당시 최승건설을 수사하던 박영호 형사와 회장님 댁 가사 도우미 김현미. 현미? 제 엄마가 사라졌습니다. 정확히 말하면 죽었습니다. 박 형사는 최승건설 재개발을 수사하고 있었는데 따님의 사망 사건에도 뭔가 의혹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. 가사 도우미가 실종된 시점도 수상하고요. 무슨 말이에요? 우리 수연이 사망에 의혹을 가졌다니. 워낙 오래된 사건이고 박 형사가 실종된 뒤 남아있는 기록도 별로 없어서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지만 지금부터 27년 전 사건도 수사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회장님 도움이 필요하고요.
예, 박사님. 어, 유전자 감식 결과 나왔다. 셋다 아니야? 셋다 아니라고요? 1% 의심의 여지도 없이 불일치. 절대 아니야. 네, 그렇군요. 그 연락드리겠습니다. 그래요. 이름이 뭔가요? 김욱입니다. 순이가 가끔 햇살이라고 부른 것 같아서. 햇살은 아니고 햇빛 밝을 욱입니다. 엄마가 어릴 때 그렇게 불렀어요. 햇살, 햇빛 밝을 욱.